안녕하세요, 모발이 여러분들. 아, 오늘은 제가 저희 모발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여름철에 머리 묶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본인 얼굴 두상을 보완하면서 묶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얼굴 자체가 마른 목골이라든가 아니면은 얼굴 자체가 약간 둥그러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로우 포니테일을 말씀을 드려요. 로우 포니테일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목덜미 쪽으로 그냥 느슨하게 묶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얼굴이 기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디움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약간 뒤통수 부분으로 올라오게.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기신 분들이 머리를 아래로 묶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나오냐면은 머리가 청학동 스타일이 나와요. 오히려 볼륨 자체가 되게 많이 느슨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디움, 원래 묶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묶어주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이 역삼각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선이 얇은데 이 두상 자체가 약간 넓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 포니테일을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면은 턱선이 얇으신 거에 비해서 위에 머리가 넓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시게 되면은 머리 자체가, 얼굴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머리 자체가 가발 쓴 것처럼 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 포니를 하게 되면은 머리 자체가 계란형이 되면서 얼굴형 자체의 보완이 더 잘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머리 묶을 때 첫 번째, 가르마. 가르마는 본인이 원하는 가르마를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얼굴 두상 외로 본인이 입으시는 이제 옷 자체가, 드레스 코드 자체가 약간의 수트라든가 아니면 조금 커리어 우먼 드레스업이 되실 때는 가르마 자체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꼬리빗으로 이 라인을 정확하게 타고 나서 머리를 묶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꼬리빗으로 이 가르마 라인을 일직선으로 잡아놓고 머리를 묶어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정갈하고 좀 더 셋업된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마 라인을 조금 더 잡아주고 묶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마 부분에 특히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잔머리를 잡을 때 그냥 막 스프레이 뿌리거나 뭐 에센스 바르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꼬리빗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잔머리 부분을 살짝씩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볼륨이 죽지도 않으면서 잔머리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얼굴이 약간 둥그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묶느냐, 머리를 묶고 나서 이 귀를 머리를 전부 다 꼽게 되면은 얼굴형 자체가 이 둥그런 게 더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형이라든가 아니면 머리가 기신 분들, 이 머리를 묶으실 때 귀 뒤로 꼽으셔도 돼요. 그냥 귀 뒤로 꼽으셔서 얼굴형을 더 잘 보이게 하시고 묶으셔도 얼굴 자체가 오히려 더 계란형에 더 이쁘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마른 목걸이나 아니면 얼굴이 둥그신 분들은 이 사이드의 광대뼈 라인을 좀 더 커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다 귀 뒤로 꼽고 묶으신 다음에 이 귀 바퀴에 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귀 바퀴를 덮을 정도의 머리를 살짝 빼서 묶어주시게 되면 얼굴형 자체가 보완이 더 많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 레이어가 되어 있다, 층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드뱅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묶고 그 사이드뱅과 연결되는 부분을 살짝씩만 뽑아주시고 묶어주시면은 더 많이 보완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머리 그냥 딱 묶었는데 왜 내가 머리를 묶으면 항상 청학동 스타일이 나오냐, 그거는 어느 분이나 그러세요. 왜 그러면은 머리를 항상 싹 묶고 나시잖아요.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 텐션 자체가 두상을 보완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 자체가 그냥 깔끔하게만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머리를 다 묶고 나서 이 페이스 라인 있죠, 앞에 라인을 가닥가닥 중간에 하나씩만 빼주시게 되면은 머리 자체가 더 내추럴하면서 멋스럽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 포니테일로 갈 때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머리를 묶고 나서 머리 자체가 이 뒤에 부분이 자꾸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머리를 묶으실 때 숙여서 묶으시면은 절대 안 돼요. 머리를 숙여서 묶게 되면은 이 목덜미 자체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갔을 때 목머리 자체가 여기가 처지는 머리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실 때는 어떻게 하냐, 머리를 묶으실 때 반대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내쳐놓고 원하는 부분으로 머리를 묶고 나서 원래대로 놓으시게 되면 뒤에 머리가 텐션을 당겨서 본인이 묶을 때보다도 뒤에 머리가 더 짱짱하면서 더 텐션 있게 묶기 때문에 하이 포니테일 할 때는 정말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모발이 분들한테 얼굴형별 묶음 머리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머리 묶으실 때도 저희 내주영상 보시고 얼굴형별에 맞춰서 이쁘게 머리 묶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내주제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